아이라 왜 괴성을 지르니? 검돌이에 넌 내 껌딱지가 됐네. 영순이. 저 요놈부터 철물 좀 차렸어요. 얘들아,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와 사가라. 지효리, 들어가서 샐러드 먹어야 돼. 야채 샐러드. 여기 있는 거라도 먹대. 운동장에 있는 거 없이 못 먹으면은. 찬이는 운동장 들어갈 준비 계속 하고 있고. 오늘은 운동장 개방 안 할 거다. 사교 시간을 갖도록 하여라. 얘들끼리. 마당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도록 하여라. 오늘은 너희들을 제초 작업에 활용하겠다. 열심히 뜯어 드셈. 영순, 가게 접고 나와라. 아유, 안 돼요. 엄마가 돈 벌어오라고 그랬어요. 니들 맨날 우리들 먹고 밥만 축낸다고 돈 벌어오래요. 저 장사 시작해야 돼요. 탄이, 넌 뭐 할 건데 그러면은, 장사? 저는 장사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용순이 누나 일하는 거 도와줄 거예요. 그거 깨고 다녀라. 너네 얼굴 시커먼데 괜찮니, 찬이야? 검돌이는 괜찮아요. 주둥이가 노랗거든요. 근데 콰이리 저 새끼는 주둥이도 까맣잖아요. 얼굴도 까만 게. 누나 도와주러 철물점에 들어간 찬이. 어휴, 누나 같이 봐요, 철물점. 손님이 없네. 어휴. 오늘은 운동장에 안 들어갈 거야. 운동장 땅이 물러져가지고 검돌이가 뒷발차기 하면은 잔디뿌리가 팍팍 쳐 뽑혀서 안 돼. 운동장 앞에 모여서 농성하지 마라.
뭐라고? 레오야? 애들이 흥분이 가라앉았다고? 응? 잘했어. 네가 그랬어? 애들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반장 역할 했으니까 순대 달라고. 권력자 옆에 찬이. 역시 생존 기술을 아는 찬이. 어휴, 레오 형 참 사랑해요. 그랬어. 이렇게 양평의 아침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놀고 있어라. 난 들어가서 영상 편집을 하겠다.